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요, 색소폰 찬양 악보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악보의 중고급 꾸밈음 버전의 악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악보집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구매하셔서 직접 받아보신 후에 이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한 이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한줄한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제가 먼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악구미음 정도만 살짝 들어갔는데 어떤 악구미음이 들어가 있느냐? 라샵시, 라샵시라는 음과 레샴미라는 음과 똑같이 라샵시라는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샵시 같이 한번 연습해보면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의 악구미음을 텅깅을 투 쳐주시고 이렇게 이어주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악구미음만 살짝 넣어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순탄하여까지 한 다음에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는요, 레미파소샵. 자, 여기에서 늘 찬. 원래 원곡은 레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미파 이렇게 멜로디를 더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레샴미 따란 위에서 공부했죠. 자, 도샵레. 여기 부분이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도샵 다 떼고 레를 들어가는데, 이 도샵에 텅깅을 해주시고, 레를 빨리 쳐야 되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연습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구미음과 레미파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갔죠. 그대로 연주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줄 가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풍파로 무섭고 할때 무에 레샵 미 빠람 이렇게 기교가 들어가고요. 어렵든지 파샵 앞에 파라는 악구미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 레, 미, 파, 또 레, 미, 파 이런 스케일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다른 기교가 없습니다.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원래 여기는 좀 주고받고하는 부분인데 색소폰으로 연주할 때는 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 게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줄까지 제가 불어봤는데 여기에서는 가사 외에 주고받는 내 영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좀 주고받는 멜로디인데요. 그 부분을 색소폰으로 다 멜로디화 시켜놨습니다. 레레레 라솔시라 레레레 라시도 라샵시라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가 조금 이제 멜로디가 좀 많아요. 여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 번째 마디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레, 라, 시, 도, 라, 샵, 시, 솔, 라, 샵, 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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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개명창으로 하게 되면 평화 레 라시도 라샵시 라솔 라샵시 레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내 영혼 레샤미 솔 파샵 솔 파샵 솔라 솔 여섯 박자 걸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샵 시레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가볼게요. 레샤미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레샤미 미파솔라 라샵시 할 때요. 여기를 슬로우로 연주를 해주셔도 되고요. 슬로우로 연주를 해주셔도 되고 다 텅깅을 하셔서 연주를 해주셔도 됩니다. 텅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배운 것들 다 포함해서 악보대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중국어 꾸미는 악보집이 들어가져 있는 찬양악보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